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스스로가 유명인이라도 됐냐, 대우를 바라고 관심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뻔뻔한 부류 말입니다. 그 중에 끝판왕은 바로 이 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명 코미디언의 아내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상동의 엄마로 더 잘 알려진 주인공이죠. 이휘재보다 더 유명해진 인플루언서 아내 문정원입니다. 단아한 외모와 선해 보이는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그녀인데요. 외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성과 생각 없는 태도로 매번 실망만을 안겼죠. 대국민 사기극처럼 번져버린 그녀의 이미지 메이킹은 대체 언제부터였으며, 금쪽 처방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문정원을 향해 날린 돌직구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휘재의 부인 문정원의 정체가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일본 피겨 선수 아사다 마오 닮은 꼴이라고 불렀습니다. 본인 피셜로는 황신의 닮은 꼴로 더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모르겠고, 이휘재와 문정원 두 사람은 헬스 트레이너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죠. 연애 당시 문정원은 용인 수지에 살고 있음에도 이휘재에게 강남 수서에 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휘재가 방송에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까발리는 바람에 대중에게도 알려지게 된 것인데, 대체 왜 살지도 않는 강남에 산다고 했으며 굳이 먼 거리에 있는 강남까지 헬스장을 다닌 것일까요? 문정원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휘재와 결혼해 서원, 서준 쌍둥이 형제를 출산한 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육아 일상을 공개하면서 문정원은 본격적인 셀럽에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SNS 계정 팔로워 수는 금세 100만을 넘겼고,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정원의 집 인테리어와 쌍둥이 육아템을 향한 관심글이 빗발쳤습니다. 2014년에는 화장품 광고까지 찍으며 남편 이휘재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자랑했죠. 슈돌하차 이후 이렇다 할 활약이 없던 이휘재와는 달리 활발한 SNS 활동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았는데, 박명수의 라디오에 출연한 이휘재는 수입을 묻는 질문에 아내 문정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른다. 경제적인 건 문정원이 다 관리하는 편이다. 고 말했는데, 이어 문정원이 정말 많이 번다. 깜짝 놀랐다. 너무 좋다고 문정원의 경제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인 남편도 놀랄 만큼 많은 돈을 번다는 그녀가 고작 몇만 원짜리 장난감을 먹튀했다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자신을 놀이공원 내 장난감 코너 판매원이라고 소개한 익명의 네티즌이 문정원이 아이들 장난감 3만 2천 원을 계산하지 않고 먹튀했다고 폭로한 것인데, 저는 17년도에 에버랜드에서 문정원 씨에게 당했어요. 아이에게 장난감을 2개 판매했고 3만 2천 원이 나왔는데 지금 지갑이 없다고 조금 있다 온다더니, 결국 지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던 문정원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아르바이트생이던 작성자가 사비로 먹튀당한 비용을 채워야 했다고 하죠. 그때를 회상하며 작성자는 어려서 순진하게 믿은 제가 잘못이죠. 문정원 씨가 당신 아들과 직접 찍어준 사진 있는데 그게 유료였나 봐요 라며 비꼬았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정원은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적어 게시했는데, 제가 그날 일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많이 실망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주의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죠. 하지만 그녀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에 논란의 소지가 더해졌던 건 에버랜드 사건 폭로자가 언급했던 피해 시기와 문정원이 블로그에 직접 올렸던 에버랜드 방문기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자신이 언제 에버랜드에 방문했었는지 확인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였을 겁니다. 더불어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학원비를 먹튀했다는 소문까지 더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원글을 찾을 수 없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따질 수 없었지만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예인 남편조차 깜짝 놀랄 어마어마한 수입을 내던 문정원이기에 3만 2천 원을 의도적으로 편취할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자신과 아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를 당연하게 여긴 것이라면 말이 달라지겠죠. 이휘재 가족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문정원의 SNS에 아랫집 주민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층간소음을 호소한 것인데, 리모델링 공사부터 1년 넘게 참고 있는데 저도 임신 초기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댓글 남기니 시정 부탁드린다. 벌써 5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하나
아니나 다를까 문정원의 SNS에 게재된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소파 위에서 팔 벌려 뛰기를 하고 남편 이휘재는 매트를 깔지 않은 마루 위에서 자녀들과 야구를 하는 등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죠. 이에 문정원은 매트도 집 맞춤으로 주문 제작을 해놓은 상태다. 저희도 이사 오면서 상음, 방진이 이렇게 안 되는 곳인 줄 몰랐다면서 건물 구조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보니 저희도 속상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비겁한 변명이라는 지적만이 따랐을 뿐 등 돌린 네티즌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국이 시국이던 만큼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집콕족이 늘어나 층간소음 민원이 폭증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문정원의 아래층 이웃이 호소한 층간소음 고통을 보다 많은 누리꾼이 공감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시작으로 이휘재 부부와 쌍둥이를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는데 눈으로 보고도 차마 믿기 힘든 만행들이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애가 같은 수업 듣는 다른 엄마한테 장난감 집어 던져서 그 엄마는 몇 주간 눈에 멍든 채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를 봐도 사과를 안 했고요. 쌍둥이들 수지에 살 때 그 아파트 사는 엄마들이 애들 별나고 놀이터에서 친구들 못 살게 군다고 하더니 스키장 편의점 운영하는 집 자녀인데 카운터 보는 중 의희재가 술에 취해왔다고 담배 피려는데 불이 없다면서 새 라이터 스티커 뜯어 불을 붙이곤 다시 스티커 붙여놓고 갔대요. 불법 주정차 해놓고 뒤차 못 나가서 빵빵거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의점 들러나와 고개 빳빳이 쳐들고 유유히 차 타더라는 이런 문정원의 잘못된 교육 방식에 일찍이 일침을 가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금쪽이들의 1급 처방사 오은영 박사죠. 과거 문정원은 오은영이 운영하는 유튜브인 오은영의 버킷리스트에 출연해 쌍둥이 육아의 고충을 털어놨는데 이날 문정원은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오은영은 아이와 부모가 24시간 붙어있는 게 좋다는 편견을 버리라고 조언하더니 오히려 너무 과잉 보호한다면 아이들에게 그 마음 자체가 쌓여 불편해한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문정원은 잘못된 육아 방식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이 공중질서를 어지럽힌 사례가 많았는데요. 문정원이 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은영은 아이들에게 잘 선별해서 잘 조절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하고 천번, 만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죠.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오은영이 돌려가는 것 같다. 문정원이 잘 알아들어야 할 텐데 제발 애들 교육 좀 잘 시켜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였던 문정원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고인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풀메이크업 위에 난데없이 아이크림을 덧바르는 행동을 취하며 PPL에 진심이던 그녀입니다. 남편과 쌍둥이 자녀를 제외한 단독 출연이 잦아지면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지도를 쌓더니 한창 연예인 뒷광고 논란으로 말이 많았던 때 게시 당시엔 없던 광고 표기를 슬그머니 추가하다 걸려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이후 문정원은 모든 SNS와 유튜브 활동을 접고 자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작 5개월 만에 중단했던 SNS 활동을 재개했죠. 재개한 인스타그램 소개글에는 인스타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계정이 복구되자마자 여러 기사들과 함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좋아 셀럽의 삶을 자처했던 것 아닌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다시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문정원의 줏대 없는 행동에 네티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SNS를 통한 전형적인 간보기가 아니냐는 의견과 애초에 5개월이라는 자숙기간이 너무 짧았다. SNS와 유튜브 활동을 접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슬그머니 계정을 활성화했다는 점이 괘씸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SNS 활동은 지극히 개인의 자유이며 개인 공간임이 틀림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1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큰 수입을 얻어왔다면 조금 다르게 접근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우리는 셀럽,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 문정원은 한때 톱연예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로 활동했기 때문이죠. 또 결정적으로 문정원에겐 스카이ENM이라는 엔터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스카이ENM 엔터는 김숙, 김원희, 장윤정, 도경환, 장동민 등이 소속된 대형 엔터인데요. 수입 창출이 필요한 엔터의 소속 신분인 만큼 머지않아 복귀 시기를 알려올 것입니다. 부모도 아이도 셀럽인 유명 가족인 만큼 앞으로는 행동에 신중을 더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